안녕하세요. 손학비입니다. 손학비 다육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신가요? 요즘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하우스 안에 있으면 좀 덥고 그러네요. 이렇게 기온차가 있으면 감기 걸리기 딱 쉽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다육이들한테는 이런 온도 차이가 정말 좋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오전과 한낮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계절에 다육이들 물들이기 제일 좋습니다. 네, 다육이가 이쁘게 물이 드는 건 온도 차이로 물이 든답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에 달달 구우면 물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달 구웠었죠. 하지만 다육이는 햇빛에 굽는다고 물이 드는 게 아니에요. 색동옷을 입는 건 온도 차이고요. 따글하게 굳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햇빛이고요. 이렇게 각각 역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요. 해서 기온차가 심한 요즘 날씨를 이용해서 더 예쁘고 빠르게 다육이들을 물들이는 팁을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온차로 물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온차를 더 크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육이들을 보통 집안에서 많이들 키우실 텐데요. 베란다에서 보통 많이들 키우시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일단 한낮에는 베란다 창문을 닫아주세요. 꽉 닫지는 마시고 환기가 될 수 있게 양쪽 끝 한 뼘 정도는 열어두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낮에 문을 닫고 있으니 베란다가 자연스럽게 한증막처럼 따뜻한 온도가 됩니다. 그런 다음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해가 떨어지면 다육이들 있는 자리 공중에 물을 분무해 주셔요. 왜 다육이 얼굴에 분무를 하지 않고 공중에 하냐고요? 이 작업은 습도를 높이고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이라 매일매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해줘야 하는데 다육이 얼굴에 분무를 매일 하게 되면 혹 과습이 될 수도 있으니 공중에서 해줘 전체적으로 습도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분무하는 물에는 목초액을 타서 사용하심 더 좋겠죠. 목초액에는 약간의 영양도 있으니 다육이에게 여러모로 좋답니다. 지리산수가 아니어요. 지리산수 통에 목초액을 담아놓은 겁니다. 목초액은 화근내로 벌레도 예방하고 영양도 줄 수 있으니 가능한 사용하셔요. 그럼 제가 이 물통에 목초액을 타서 분무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스프레이에 목초액을 보리차색 정도로 희석합니다. 이렇게 보리차색으로 희석을 해서요. 분무기가 연두색이라서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약간 보리차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리차색으로 타셔서 공중에서 이렇게 분무를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공중에서 분무하시는 거? 좀 내려야 되나? 하여간 제주껏 이렇게 공중에서 분무를 해주세요. 아이고, 덕분에 방울복랑금들이 물을 먹고 있네요. 이렇게 분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분무한 다음에는 베란다 문을 밤새 활짝 열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내려간 온도 때문에 다육이들이 오돌오돌 떨며 추위에 고생하겠죠. 그렇잖아도 추운데 물까지 분무를 했으니 더 춥겠죠. 아이고, 우리 다육맘들이 마음이 아프신가요? 저도 마음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다육이나 이뻐지려면 고생은 감수해야 합니다요. 우리는 이뻐지려고 밥도 굶는데 추위에 좀 떠는 것쯤이야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실행해 주세요.
그런 다음 아침이 돼요. 오전 햇살이 쫙 펴지면 또 베란다 창문을 양쪽 한 뼘씩 남기고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기온이 계속될 때까지 수고를 좀 해주시면 더 곱게 물이든 다육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만 있다면 이쁜 다육이 물들이기가 가능하오니 애들 쓰시고요. 참 이렇게 애쓰시는 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시기까지입니다. 또 계속 쭉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낮에는 하우스 문을 닫아 하우스 안쪽 온도를 최대한 높여주고 오후에는 물을 분무하고 대형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줍니다. 습도도 잡고 온도도 떨어뜨리려고요. 소낙빈의 다육이들은 이뻐지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예쁜 옷을 입어야 시집도 가고 새로운 주인도 만나니 어쩌겠어요. 해서 계속 고생을 팍팍 시켜야 하겠죠. 다육이는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면 꼭 예쁜 모습으로 보답을 하오니 다들 화이팅 하셔요. 오늘은 다육이들을 고생시키고 다육맘들도 고생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무슨 짓인가 싶으신가요? 누가 시키면 절대 안 하지만서도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누굴 탓하리요. 한동안 쭉 행복한 고생 하시고요. 다육이가 이뻐졌다면 이쁘다 이쁘다 많이 말씀해 주세요. 이름도 많이 불러주시면 더 좋아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예쁜 다육이 판매하는 소낙비 다음 카페에도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